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다섯 가지 기사를 통해서 간밤 증시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CNBC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프론티어 항공과 스피릿 에어라인즈가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 LCC 항공사의 합병이 결정이 된 건데요. 예, 총 66억 달러 규모로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항공사가 이와 함께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합병된 항공사의 지분 51.5%는 프론티어에서 가져가게 되고요. 48.5%는 스피릿 에어라인즈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 새롭게 태어난 항공사는 19개국으로 매일 1,0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프론티어 항공은 4% 넘게 뛰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스피릿 에어라인즈는 주가가 16%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톤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현재 아마존과 나이키가 펠로톤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펠로톤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도 2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CNBC 측에서는 조금 다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펠로톤의 인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애플, 나이키, 아마존 등은 현재 펠로톤 인수에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면서 펠로톤은 아직 공식적인 단계로조차 나아가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존 폴리가 80%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베어드는 CEO가 비즈니스의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펠로톤은 간밤 증시에서 20%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음식료 기업들은 좋지 못한 실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타이슨 푸드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주가가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육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높아진 건데요.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23% 넘게 성장했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두 배 가깝게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는 99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의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이 제한에 들어갔고 육류 가격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타이슨 푸드의 마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 타이슨 푸드의 CEO는 직접 나와서 곡물 가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타이슨 푸드는 간밤 증시에서 11%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는 간밤 증시에서도 다시 한번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때문이었는데요. 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북미 공장의 8곳을 폐쇄하거나 일시적으로 생산을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몇 가지 핵심 이 제품의 차량 생산은 줄일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대표적으로는 F150 픽업 트럭이 있습니다. 이 간밤 증시에서도 포드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이 다소 부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니드웜 측에서는 넷플릭스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넷플릭스는 올해 주가가 30% 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니드웜은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전쟁에서 현재 전략으로는 이기기 힘들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가격 인상이 오히려 사용자 이탈을 악화시킬 것이다라면서 자체 매각까지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넷플릭스는 2%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미 증시는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분위기들이 퍼지는 가운데 또 그리고 자산 긴축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마감을 했고요. 3대 지수가 현재 장 초반에는 굉장히 조금 약세로 가다가 장 중반 한치가 넘어가면서 급등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했다가 3시 이후에 갑작스럽게 또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널뛰는 장세가 지금 이제 약세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그 다우 지수는 보합 마감을 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을 한 상태에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WTI는 장중에 그
상승하는 추세가 드디어 멈추고 약간 좀 물러서면서 91달러대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달러 인덱스도 이제는 약간 바닥을 잡고 95달러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산과 긴축과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더 강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고용 상승이 굉장히 그 강한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또 현재 그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 따라 가지고서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 상승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대퇴직 그러니까 Great Resignation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동력에 대한 부족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것들에 관해서 증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는 이에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공장 자동화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커지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수출 쪽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퍼포먼스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증시는 여전히 강한 물가 상승률과 강한 고용 두 가지가 지금 같이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금리의 급등에 대한 예상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틱 그러니까 0.2% 인상이 아니라 한 번에 두 칸씩 해서 0.5%씩의 강한 그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또 국회에서 현재 산자위에서 방역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서 추경을 앞으로 더 늘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분간 소비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약세장에 진입하면서 어느 정도는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익숙해진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 가운데 포트폴리오의 조정을 끝낸 상황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향이 더 어느 상향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은 또 다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인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는 현재 낙폭을 줄이고 반등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강한 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강하게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순환매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